메이드 타입 인간인가? 아리사라고 했지?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? 현재 코드 레드로 인해 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. 리프트 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바쁜데 뭐라는 거야? 어디? 코드 레드가 해제되었습니다. 곧 프레스티지 라운지인 리프트 P161편의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.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 여기 리프트는 32개의 독립된 객실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각 모듈은 승객 여러분의 안락한 여정을 위해 4개층의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. 아리사, 위층에 올라가 보고 싶어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2층 출입 통로를 개방합니다. 2층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. 이곳은 안락한 침실 및 가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뒤쪽 차폐 스크린을 개방하면 바깥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단 말이지. 아리사, 차폐 스크린을 열어줘. 알겠습니다. 스크린 개방합니다. 우와, 대단해요. 이런 풍경이 처음 봐요.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처음이지.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. 3층은 심각한 파손 발생, 복구 불가. 천장에 비치된 비상 노프를 게시해 대피하시길 바랍니다. 주인님을 모실 수 있어
행복했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마리사, 안내를 종료합니다. 고마웠어, 마리사. 편히 쉬기를. 오늘도 오르카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. 릴리, 다음 계획은? 통로를 따라가면 위쪽으로 갈아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알겠어. 여기서 왼쪽 길이에요. 우와! 조심하세요!
아이고고, 이제 앉을 수 있겠네요. 난 이미 앉아있지만. 린리, 내일건 상태를 좀 체크해볼까? 네. 부스터, 냉각 시스템, 센서 모두 이상 없고요. 동력 과부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. 있는 것 같았어.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? 릴리, 아담에게서 소식은 없어? 네, 아직까지는요. 슬슬 걱정되네요. 그러게,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지만. 콜로니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때? 아직은 잡히는 게 없어요.
더 높이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래,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.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갈까?